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는 모두 14개의 출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들 가운데서 11개 기관 그리고 13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경영실적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연구원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모셔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노하우에서부터 제주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덕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이 공공분야 경영평가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관 평가, 또 하나는 기관장 평가인데, 그렇죠.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저희 연구원이 유일합니다. 둘 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연구원이 라등급이라고 하는 상당히 미흡한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제가 취임한 후에는 연구원의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을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품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사적 품질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중간 보고를 좀 엄격히 하고 형식적이었던 걸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좀 형식적으로 운영돼 있었는데 이걸 좀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구 평가가 연구 보고서의 질이 높아졌고 그 연구 보고서를 높이기 위한 인사, 조직, 재무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다는 것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거의 최저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연구원을 바라보는 이미지도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민들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구원 뭐 하느냐? 연구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보고서 캐비넷으로 곧장 들어간다. 이런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주연구원 정말 열심히 하더라. 보고서 그거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구원 많이 변하더라. 이런 사회적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청에서도 옛날에는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을 찾는 횟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연구원도 찾고 그다음 도의회에서도 그 보고서 괜찮은데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연구원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 연구를 만들고 정책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제도화하고 도가 그리고 집행할 때는 도민의 수용성 그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적게 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찾는 연구원이 되고 있다. 그렇죠. 물론 도청은 물론 의회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도 찾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되고 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뭐 학생 입장이라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판단한다든지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뭐 어떻게 접근했던 분야가 있나요? 맞습니다. 하고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예를 들으셨는데 연구원의 평가의 기준은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고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연구를 위한 보고서
캐비넷으로 향하는 보고서. 예. 그런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있었고 그 품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원의 살 길은 보고서의 품질, 연구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전사적 연구 품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No.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중간 보고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되지 않는 보고서는 예. 발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 그에 대한 책임을 연구원들한테 묻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고서는 발간이 끝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다. 예. 그 보고서가 예. 아, 도에서 쓰여야죠. 그렇죠. 예. 도에서 제도화되고 맞습니다. 정착화돼서 예. 도민들에게 행복을 줄 때, 기쁨을 줄 때, 즐거움을 줄 때, 혜택을 줄 때 그 보고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저는 무한 AS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의식들을 도민들에게 우리 연구원들에게 심어줬고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무한 정책 보고서에 대한 AS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연구 보고서의 질도 높아지고 그다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찾는 사람도 많은 그런 연구원이 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 원장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발로 뛰는 원장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네. 좀 더 넓은 예. 이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보면 예. 이전에는 보면 이제 도청과 도의회 예. 거의 연구원 예. 세미나가 거의 이렇게 한정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이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패널로 모시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주제 발표도 직접 우리에도 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아 연구원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구나. 예. 근데 실제 이런 좋은 평가도 받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 안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번 평가 결과가 앞으로 이런 연구원 운영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는 프로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프로야구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할 타자를 친 타자와 3할 타자를 한 번도 치지 못한 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들도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네. 최고 등급을 받음으로써 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한다면 도민들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네. 그 다음에 도청도 우리를 많이 찾는가 그런 자신감 또 연구원으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가 원장이라고 하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문화 형성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원을 운영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요. 네.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평가를 받는다 네. 라는 것부터가 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고 아, 준비 그렇습니다. 과정 어려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연구하는 집단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네. 수 있거든요. 하나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두 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건 맞는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연구는 네.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도민과 네. 도가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치 네.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 조직혁신이론에 보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시키는가가 네.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한 20% 정도는 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죠. 원치 않죠. 예. 왜냐하면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한 어떠한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이 그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그 20%의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연구원의 생활하는 것이 아 힘들구나. 그럼 원장이 지금 원장이 아니라 다음 원장이 오더라도 예. 그런 느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제주연구원이 진정으로 도민들이 사랑하는 그다음에 본래의 목적인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응은 어떻어요? 뭐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당연히 반응도 좋겠고. 아, 좋죠. 예. 또 보수적으로도 약간 그렇습니다. 많이 예, 예, 우리가 되죠. 예, 이게 구체적인 액수는 예, 말하기 어렵지만 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았거든요. 예. 대부분이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혜택이 있고 네. 물론 그러한 경제적, 금전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연구원 정말 달라졌어. 네. 연구원들 괜찮아? 보고서 그거 좀 보고 싶어? 이런 프라이드를 갖게 된 것이 연구원들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보더라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좋죠. 근데 좋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성적이 안 좋아. 네. 그럼 실망하고 네. 또 그에 따라서 뭐 꼭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성과와 어쨌든 결과가 좋게 돼서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뿌듯하시겠습니다. 아, 뿌듯하죠. 사실은 이 제주연구원은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처음 시작을 또 네. 연구원에 시작을 했고요. 네. 같이 시작을 했다는 측면도 있고 네. 제가 우리 이사님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연구원에서 내가 생활을 했고 네.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게 연구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 네. 아, 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 연구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연구원 없어져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아, 연구원 정말 싱크탱크로서 정말 필요한 조직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가 가서 조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고서를 찾는 사람도 많고 도가 현안이 있을 때 늘 연구원을 먼저 찾고 네. 그만큼 연구원 이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받고 네. 최고급 등급도 받고 그래서 아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뿌듯함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전에 출연해서도 예. 아까 물론 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가득하니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고 예. 여기에 출연해서도 이전에 그 연구원의 현재 조직 문화를 바꾸고 또 연구원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예. 상당히 역설을 해왔고 예. 또 이번에 그걸 토대로 어쨌든 밑바탕이 된 것 같은데 간단히 원장님께서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 연구원의 이런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뭐 도민이나 예. 우리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가장 좀 도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관행적 연구 문화가 있습니다. 관행적. 예. 예. 주제 대강 선정하고 그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기 쉬운 주제 선정을 해서 예산 투입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 그냥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도에다 주면 도는 아예 뭐 제주연구원 뭐 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캐비넷으로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관행화된 문화 네. 연구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네. 도민들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주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네. 기본적 생각을 가졌죠. 네. 그래서 이 관행적인 연구 문화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연구영역심의위원회 기능을 형식적으로 예. 운영했던 기능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예.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했던 것들을 정말로 그 위원회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예. 통과시키지 못하고 가서 아.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 그것도 두 번 심의를 받았는데 예. 통과되지 못했다. 예. 그러면 연구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를 수행 않게 함으로써 명확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거. 아.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도민과 함께 해야 된다. 현장과 함께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답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탁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연구 보고서가 너무 이론에 치우졌다. 현장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도민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늘 그분들로 하여금 매월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있는 분, 네. 현장에 있는 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고 또한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 상공인이라면 상공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와 계속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음으로써 답이, 정책적 내용이 좀 더 현장감 있고 현실적 대안인 것처럼 느끼니까 아마 도에서도 저희들을 계속 찾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노력과 성과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상이 있다. 그러나 과가 있는 곳에서는 또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승진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과감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진을 하면서 인사상의 이익도 주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면서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관행적인 연구 문화를 바꿨다. 이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인사는 이제 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실 겁니다. 예. 관행적인 연구 문화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캐비넷으로 직행해버리는 보고서가 없도록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 맞습니다. 아주 저도 뭐 현장을 뛰었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사회 관계도 상당히 이번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책을 대안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 대안들을 탁상이나 이론상으로 만들어냈을 때 도가 제도화시키거나 정책화시키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정책화되고 제도화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은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자원의 낭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도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도에다 전달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집행할 때는 도민들은 수용성이 높아져. 그래서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좋은 평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건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같이 힘을 모으고 이제 이런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받은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보기에 이번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평가를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연구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경영평가가 주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도가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 저는 그걸 실용적 정책 연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실용적 정책 연구에 초점을 두고 나가면서 제도화시키면서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지 오로지 모든 것들을 경영평가에 초점을 둬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 꼭 전제를 하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외부적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원장인 저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정말로 실용적 정책 연계에 초점을 두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주도했다면
아, 이제는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접근할 수 있는 자발적 하나의 문화로 형성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그렇죠. 문제. 네. 이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 맞습니다. 각자의 연구원인데 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식과 정보의 사이클이 너무 짧습니다. 옛날에 박사였기 때문에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 연구원들을 연구원들이 갖게 하느냐 이걸 우리는 연구원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네. 이런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경영평가의 좋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역시 모든 거의 기본은 역시 사람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제주연구도 제주연구원뿐만 아니라 예. 제주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 인재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꾸 이 평가 결과에만 얘기를 한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원장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교훈도 많이 얻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년 만에 연구원 왔거든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저희 정체성이라고 해도 정체성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연구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조금 사랑받고 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원을 찾는 네. 그런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상을 갖게 된 점 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번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원들은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그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도화시키고 연구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더니 정말 좋은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인데 지속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지시켜 나가겠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만 제도나 규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자발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스스로가 연구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정말로 좋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도민들, 연구원들이 그런 문화를 형성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오늘 얘기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연구원 자랑만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양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 경영평가를 한 것 중에서 이제 기관평가가 있고 기관장평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원이 이제 둘 다 1등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출자 출연하고 있는 14개 기관 중에서 여기에는 물론 양 원장님의 뭐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아주 합신된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맞습니다. 네, 낳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잘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장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팀 2주년이 됐습니다. 2주년 됐습니다. 뭐 이것도 뭐 역시 축하드릴 일인데 2주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네. 저는 원장님 처음에 취임할 때 대담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벌써 이거 2년이 지났나. 세월이 참 빠르죠. 참 빠른, 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하나 정말로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연구원 전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024년도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면 저는 연구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입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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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아들. 다,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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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구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난 책임을 지고 싶다. 내가 연구원에서 원장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연구원이 정말로 진정한 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렇죠. 저가 와도 안 된다면 그건 저는 원장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최고 등급을 하면 받으면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2년 동안의 평가가 사실은 2023년도 경영평가는 2022년도 걸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 실적으로 제가 10월 7일 날 네. 임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의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라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온전히 운영한 2023년도 네. 결과를 가지고 2023 평가는 가 등급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연구원들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도민들이 늘 관심을 가져줬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우리 연구원들이 이러한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가장 큰 성과도 마찬가지 이번 경영평가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거를 가장 좋은 성과라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하실게요. 좋은 네. 성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연구원들이 네.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위기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연구가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좀 형성됐다. 의식이 네. 좀 형성됐고 하나의 문화로 약간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경영평가의 가 등급의 성과보다도 저는 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취임 당시에 세워졌던 우리 원장님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그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네.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 지금 이루어진 부분하고는 뭐 같이 가고 있다 아니면 그렇다고 좀 달라진 것이 많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연구원은 다른 것보다 보고서가 제일 좋아야 된다. 보고서가 현장에 있는 보고서, 실천 가능한 보고서, 대안들을 만들어야만 그건 기본에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에 충실해야만 경영평가도 좋게 받고 도민들도 지지할 것이고 또 도에서도 정책 파트너, 연구 파트너로서 인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면에 제로 상태에서 점검을 해서 혁신을 도모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가 사실은 경영평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연구 성과가 예. 지역사회에 예. 기여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여한 부분이 많죠. 예.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예. 이제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겠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연구소에 생산되는 보고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도는 믿지 못하더라도 보고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믿음으로써 도가 실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민들이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정책적 수요, 예. 필요한 사회 행정적 수요들이 도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도민들의 바탕을 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는 도민사회에 끼치는 역량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질문을 할까요? 예. 2년 동안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자랑스럽다. 예. 뿌듯하다. 예. 어떻게 있습니까? 연구원 생활을 연구원 원장 생활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연구원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 때. 아, 외부에서? 아, 외부에서. 그다음 또 하나. 예. 그 보고서 참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 보고서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네. 아, 우리 연구원이 정말 이제는 정책 연구기로서 위상을 갖는구나. 도민들이 정말로 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인정해 주구나.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상 원장님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아까 내가 취임할 때 지금의 연구원보다 네. 네. 더 업그레이드 된 네. 가등급의 평가를 받으셨는데 예. 그래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예. 내가 이거를 좀 더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요거는 좀 해보고 싶다.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과제들은 예. 제주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좀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물론 예. 민선 8기가 미래 산업에 대한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20, 30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모습, 환경 변화 속에서 제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은 것이 나머지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제도나 규정에 의한 강압적인 보고서 품질 높은 보고서 아니라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서를 좋은 보고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보고서는 우리 제주 발전의 출발점이다. 도민 행복의 시작이다. 내 보고서가 잘 되지 않으면 예. 제주 발전도 없고 도민 행복도 없다. 그렇죠. 라는 의식 쪽에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예.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지금 뭐 물론 제주 도정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죠. 이런 전문 연구원들에 의해서 그려지는 모습은 좀 더 구체적일 거고 맞습니다.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예. 예, 그런 비전이나 청사진들이 잘 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있어요? 연구원이죠. 예. 아, 인력이 좀 작습니다. 아, 인력. 저희들의 한 전문 연구 인력만 28명이 하는데 사실은 도가 좀 작다고 하죠. 우리가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 1%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1%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연구하는 연구 분야 제주에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연구하는 분야는. 그런데 네. 거기에 인력에 비해서 우리의 인력은 너무 작다. 네. 인력이 최소한 3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인력 확충이 좀 연구원에서 좀 필요하다. 두 번째, 도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연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래의 선제적 연구가 맞습니다. 있어야죠. 선제적 연구가 예. 좀 필요하죠. 그래야 정책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지금 예산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연구는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R&D 사업을 줄이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산이 어려운 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만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인력도 늘어나고 하는 일도 많아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가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의 내부적인 만족도
근무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만 연구원들에게 질 높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라면 과제라고 생각하고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정말로 신명나게 제주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예. 이런 연구에 대한 투자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이 선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와 연구 역량이 미흡하다고 투자 소홀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이 그리고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센터 직원이 액수도 꽤 되던데 예.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맞습니다. 됐고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아, 일단은 제주연구원의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열 사람이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민들이 혈세로 운영하는 연구원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 모든 연구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투명하고 회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직위 해제와 더불어 징계 조치가 내려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서 인생 토론회를 갖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맞습니다.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민생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도 거기서 참석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모두 발언을 들을 때 제주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 과정에서도 제주도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이야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미래 정책들 뭐 수소경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모빌리티라고 하는 관광용 UAM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주가 상당히 먼저 선도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인정과 더불어 적극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현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이었던 느낌이었고요. 또 좀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죠. 뭐 민생이라고 해서 민생과 관련된 업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민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의사라든지 아니면 제2공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하는 거는 제주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민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제주의 민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정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주도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전략들 그동안 네. 정부에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네. 얘기를 했고 또 건의도 했지만 맞습니다. 그것이 확고한 의지로 반영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제주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 수용된 부분이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천이 문제겠죠. 이제 그렇죠. 남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들이 중앙부처에서는 네.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주가 제시한 여러 가지의 미래 전략들이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투표와 관련돼서 정부가 뭐 지금 아직까지 어떠한 지금 언급도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그렇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문제는. 근데 사실은 모두 발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오영훈 지사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무슨냐면 네. 시도지사 회의가 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에 한 번씩. 네, 석 달에 한 번씩 네. 열리면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다. 네.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좀 의미를 찾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가 소관부서고 지금 도가 행안부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또 도에서 할 일이고 저희 연구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열심히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정치권에 맡겨놓고 네. 연구원은 연구원이 할 역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모셔고 이 연구원이 이제까지 진행해온 여러 가지 그 변화라든지 또 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들었고요. 또 우리 그 연구원 산하의 그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습니다. 또 민생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양 원장의 식견도 같이 아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네. 원장님께서 이루고 싶은 비전 또 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이 원장으로서 도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예. 좀 하려고 하는데 제주연구원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출자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실질적 주인은 저는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도민이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원이 못할 때는 채찍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연구원들이 조금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정말로 신명나게 열심히 일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 도민 행복의 시작, 제주 발전의 출발점은 우리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비롯한 제주연구원 직원들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과 함께했던 김석범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